자, 최근에 4유니온의 힘의 저력,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연성 선수인데, 상대 종족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팩토리를 건설하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네. 프로토스를 상대로 MBC 게임 그팀 리그에서는 지지 않았고, 최연성 선수의 팀 리그 성적을 보니까, 개인 성적 보니까 10승 1패 정도 되더라고요. 예, 1패가 그 한홍렬 선수에게 당한 그 1패고, 네. 이 전태규 선수가 이번 경기,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최연성 선수를 상대로, 야, 도대체 팩토리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을 느낀 모양인데, 네. 게임을 보니까 정확히 한 10개 정도 됐었죠? 예, 팩토리가. 네. 서지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서지훈 선수 연승을 끊을 때도 팩토리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최연성 선수는. 네. 네, 그렇습니다. 최연성 선수는 베럭스와 팩토리를 조금 건설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수의 물량전을 참 잘하는 선수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4U 팀의 플레인 코치로 그 성상훈 그 예전에 해설이었죠. 예, 네. MBC 게임에서 해설을 하던 성상훈 씨가 들어갔는데, 성상훈 씨의 배틀넷 아이디를 찍어 보면은 프로필에 잘 키운 머신 하나, 과자해서 안 부럽다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최연성 선수가 팀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입지와 그 또 팀에서 거는 기대도 정말 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상훈 해설은 뭐. 그 전이나 뭐 변화가 없습니다. 네. 네, 스타일이 거의 똑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경기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경기는 박용우 선수의 프로토스와 변길섭 선수의 테란이 격돌했었던 경기입니다. 맵은 엔터 더 드래곤이었고요. 박용우 선수는 어찌 보면 계획대로 그 게임이 안 풀리고 너무 일찍 자신이 승기를 잡아나갔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반면에 변길섭 선수는 처음부터 게임 운영이 완전히 말려버렸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구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최근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2004년 1월 27일 KTF와 4유니온의 첫 번째 경기였죠. 네. 바로 패배를 안겨줬던 그날의 경기 첫 번째 대결입니다. 악마의 프로토스와 변길섭 선수 불꽃 테란의 대결 함께 보시죠. 멋지다, 최상용! 네. 별일이네요, 우리. 네. 자, KTF 매직앤스와 4유니온의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변길섭 선수입니다. KTF 매직앤스가 5시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자, 4유니온의 악마의 프로토스 박용욱 선수는 10시에서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대부분 그 뭐 박용욱 화이팅 혹은 뭐 변길섭 화이팅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최상용 화이팅. 아, 이거 뭐 새롭네요. 멋지다 최상용이었죠. 예, 아, 예. 어쨌든 멋지다 마사루도 아니고. 네. 아, 경기의 긴장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죄송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를 향해 전진한다. 아, 위쪽엔 영어로 써 있고요. 네. 자, 박용욱 선수를 응원하는 문구입니다. 네. 4유니온 악마의 프로토스. 네. 엔터 더 드래곤 2004가 아니라 그냥 노말, 예, 변하지 않은 그 엔터 더 드래곤 그 버전입니다. 그 버전에서 이 변길섭 선수가 5시에 위치를 했다면은 좀 생각보다 확장이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섬 확장이라든가 혹은 미네랄 확장이라든가. 아, 뭐 개수 확장이라든가 투팩토리를 시전을 해서 변길섭 선수의 스타일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투팩토리를 해서 벌써 출발한 다음에 바로 확장 선택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5시는 타이밍을 잡아서 뭔가 나가기에는 약간 좀 11시에 비해서는 뭐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지형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대에게 타이밍을 잡아서 나가다가 들킬 만한 염려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좀 힘 위주로 힘으로 상대를 누르기 위한 그런 의도를 보이면서 확장을 빨리 할 만한 가능성, 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네요. 네. 자, 뭐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기 맵으로 팀전에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 모두 다 10시와 5시에 위치했을 때 두 가지 전략을 준비해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리그 진행 중에 맵을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또. 예.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맵은 스타일은 뭐 MSL이라든가 이런 그곳에서 쓰이는 엔터 더 드래곤은 2004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새롭게 컨버전이 됐지 않습니까? 업버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리그가 원래 엔터 더 드래곤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맵이 업버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버전 된 버전을 바로 리그에 적용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승까지는 이 엔터 더 드래곤을 쓰고 나머지 이제 다음 리그서부터는 엔터 더 드래곤 2004라든가 또 다른 맵이 쓰일 예정입니다. 네. 선수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연습을 해왔을 겁니다. 파일럿 한 기를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워프시키고 있는 박용호 선수고요.
자, 팩토리에 올리고 있는 변길섭 선수. 정찰 마음 놓고 하고 있죠? 두 선수 모두 별다른 움직임은 일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석 있죠, 지금까지는. 네. 화재 신고가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네요. 원게이트에서 사거리역까지만 지금 보고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현길석 선수도 지금 예, 원팩토리 상태고요. 네, 자, 접수가 됐습니다. 프로브가 사이에 껴서 잘 안 보이는 데서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살짝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와서 불을 꺼버리는 SCB. 자, 팩토리 머신샵에도 나오고 있는 변기석 선수. SCB 하나는 서 있고요. 자, 스타포트 바로 태클을 올려버립니다. 예. 혹시 SCB가 저 지역 위에 올라가 있나 싶어서 지금 드라군들이 이동 경로를 저 지역으로 잡은 거죠. 네. SCB가 저 지역에 위치해 있다가 드라군 이동하는 거 보고 분진적으로 쑥 들어가서 예, 이런 식으로 정찰을 한 번 더 노릴 거라는 걸 박용호 선수도 예상을 했었는데 SCB의 위치가 안만한 걸 지적이었습니다. 이것도 확률 50%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흔히 하는 말로 찍기였어요. 예, 그런데 틀린 거죠 지금은. 네. 안 보이는 데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떤 다크 SCB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예. 있는데 전혀 그런 유닛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싸움에서는 약간씩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SCB가 안 보여? 바짜죠 또. 예. 네. 자, 범을 짓다가 테러당할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박용욱 선수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박용욱 선수가 훨씬 지금 정석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투게이트에서 사거리업을 안 하면은 아, 뭐 다크 템플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테크로 발전할 만한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사거리업까지 보여줬거든요. 예, 사거리업까지 물론 뭐 보여주고 난 이후에 아둔지으면서 다크 템플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 뭐 폰토스, 예, 폰프로토스와 같은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노멀한 상태로 상대의 조이기라든가 혹은 뭐 빠른 멀티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조리 어느 정도는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경기 운영을 지금 하고자 하네요. 방금 정석 네. 그 자체죠. 그 반면에 예, 변기섭 선수는 최근 테란 유저들이 데프로토스전 많이 플레이하는 투팩 벌처 견제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원팩 원스카 체제 이거는 이은여 선수가 정말 그 길드로 확립시키고 게임 운영을 그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거의 뭐 무적의 빌드다라고까지 한때 얘기가 있었던 그런 빌드오더인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빌드오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기섭 선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엔터 더 드래곤에서 5시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원팩 원스타가 상대방의 정석 플레이에 대항하기에 참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트랍십의 탱크를 두 대 실었습니다. 변기섭 선수 위쪽으로 우선 방향을 잡았고요. 언덕에 대한 견제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있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예, 박영호 선수도 역시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저 그 앞마당 언덕 지역에 있는 파일런 저것이 시야학고의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이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언제 탱크가 저 지역에서 자리 잡아서 쾅쾅 써야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아, 앞마당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본진, 아, 우선 드라군이 4개가 있는데요. 본진으로 네.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변기섭. 네. 언덕을 잡기 위해서 왔나 보죠. 자, 이미 시야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호 선수. 앞마당 지역의 확장 준비. 오! 드라군에 의해서 일단 키를 좀 입었는데요. 네. 지금은. 자, 위쪽에 오! 다시 있습니다. 아! 잃고 가는 변기섭. 자, 테크와 드랍십 한 기. 타격이 너무 크네요. 초반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테크를 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뭐, 로스트 템플 스타일의 맵이란 말이죠. 저 투탱크 드랍십이 허무하게 저렇게 공중격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하는 경기가 종종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로스트 템플 스타일이 아닌 이런 약간 그 전략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그런 맵들에서는 투탱크 드랍십이 저렇게 허무하게 잡히면 진짜 게임이 힘들어진 거거든요. 네. 자신의 앞마당 언덕 견제와 또 앞마당 지역의 드라운 배치 뒤쪽에 네. 또 몰이를 하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았고요. 네. 자신의 입구 쪽도 드라운도 지키고 있던 그 병력이 내려온 거거든요. 바로바로 네. 바로 움직임 대처가 빨랐던 박용호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랍십을 준비하고 있는 변기섭. 변기섭 선수는 견제 플레이를 맞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탱크 드랍십이 살아있을 때만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멀티를 가져갈 타이밍을
완전히 뺏겨버렸다는 게 변기섭 선수 입장에서 또 치명적입니다. 네. 탱크 드랍시 병력이 있어야 상대방의 견제도 하고 때론 방어의 활용도 되면서 멀티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4팩토리, 5팩토리 돌리면서 벌처 탱크 어마어마한 물량 쏟아내는 게 프로토스 전 변기섭 선수가 즐겨하는 플레이인데 그럴 자,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자, 변기섭. 이번에는 벌처 셋을 싣고 왔습니다. 예. 마인을 하나씩밖에 쓰지 않은 벌처죠? 예, 그러나 이거는 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드라군 3기가 방어를 하고 있었고, 또 타이밍 좋게 옵저버가 나왔기 때문에 마인을 매설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치려고 하더라도, 예,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 변기섭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 같은데, 드랍십을 예, 최대한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엔터 드래곤에서, 드랍십을 그 자신의 경기 운영의 중심에 놓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로스트 템플처럼 언덕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박용 선수가 드라곤을 3드라곤 1저로 해서 조별 운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2드라곤은 2탱크 드랍십을 지고 3드라곤은 이기거든요. 네. 예. 그것에 그 기인한 자, 아, 병력, 하나 빠졌습니다. 병력 구성이 아닐까. 저것도 그, 저 한 부대로 쳐줘야 돼요. 예. 네. 잠시 한눈 팔고 프로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드라곤 단에 있었고, 지금까지의 전황으로 봐서는 전과가 박용호 선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어쨌든 변기섭 선수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쳐야 하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이제 무의로 돌아간다면 말이죠. 박용호 선수는 저 공격을 깨끗하게 막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변기섭 선수의 안마나 멀티적으로 한 번쯤 공격의 타겟을 잡을 거란 말이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예상하기에는 막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앞마당 지역에 확장 시도하면서 변기섭 선수 먼저 들어갑니다. 자신은 미네랄 필드 쪽으로 중앙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확장 기지 준비하는 박용우. 옵저버로 뻔히 봤을 텐데도 저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소수 병력과 포통 캐논이면 쉽게 막는다 이런 거죠. 자, 탱크와 벌처로 확장 지역 먼저 한번 찔러보는 변기섭 선수. 아, 그러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예. 확장을 지키기보다는 상대 확장을 치러 들어가는 모습이죠? 예, 자신은 넥서스를 미네랄 벌티 쪽에다가 하나 더 워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작업 중지시키고 프로그 피해를 최대한 뒤쪽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자, 셔틀이 다가오죠. 드랍십으로 탱크를 일단 실어 나갔는데요. 셔틀에서 실러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호 선수의 대처. 네. 완벽하게 지금 운영 싸움을 하고자 박용호 선수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확장 쪽은 이 프로그 피해만 최소화하게끔 만들어 놓고 차차 막은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테란에게 멀티를 주면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박용호 선수가 조금 한 가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셔틀에 타고 있는 병력들은 공격에 합류했어야지 그 병력이 방어로 갈 건 지금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셔틀이 있었으면 이 지역을 뚫어도 그냥 뚫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 탱크 석대 네. 시즈 모드 되어 있는 시즈 탱크에 의해서 일단은 공격이 예. 무의로 끝나고 마는 박용호 선수입니다. 여유 있게 플레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공격 타이밍 한번 놓친 건 맞아요, 지금. 서로 자신의 확장을 지켜내는데 만족을 하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는 프로브 그만 뽑고 프로브 숫자 조절하면서 게이트 늘려야 됩니다. 네. 변길섭 선수 지금 앞마당 가져가는 시점에서 팩토리가 5개 늘어났는데 프로토스는 이 앞마당 쪽 게이트까지 해서 4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이트가. 그러면은 치고 나오는 물량에서 뒤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넥서스를 짓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 들고요. 판단이 들고요. 박용 선수가 참 물량으로 대면되는 그런 선수 중 하나인데 지금 게이트웨이가 왜 4개밖에 없는지 좀 의문이네요. 네. 움직이 뭐 테크트리를 다 올렸다거나 뭐 스타게이트를 지고 있다거나 그런가요? 혹시? 아,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변기섭 선수의 공격의 움직임. 지금 타이밍 너무 좋아요. 네. 자, 탱크와 SCV 동원이 다 됐고요. 무엇으로 막느냐가 프로토스 입장에서 지금 관건입니다. 예, 지금은 뭐 당장 예, 셔틀을 봤기 때문에 변기섭 선수도 좀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단은 예, 터렛 건설하면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지금 이 타이밍 박용호 선수에게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12시에 확장을 하나 더 성확장을 노리고 있는 타이밍인데 들어오고 있는 변기섭. 네, 성확장을 노릴 타이밍이 아니죠, 지금. 네. 아, 예. 탱크블러. 아, 탱크블러. 탱크블러가 드랍이 되면서 일단은 탱크를 하나 잡아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숫자가 적다 싶더라니 이거 탱크블러였다. 네. 다크 템플러 뽑고 있었기 때문이었네요. 아, 탱크 순식간에 정리해버리는 박용호 선수. 예, 다크 템플러를 지금 생각을 전혀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은 모양입니다. 컴셋이 지금 없는 모양이거든요.
아, 먼저 나왔던 탱크는 다 전멸이 네. 됐고요. 벌처와 추가 생산 탱크만 소수 있을 뿐입니다. 네, 아, 예, 베럭스가 깨졌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아카데미를 예, 아카데미도 못 올려요. 예. 어, 건설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당분간 또 박영호 선수에게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아까 그 전진은 터렛을 지으면서 천천히 했어야 될 전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뭐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자, 12시에 확장 시도합니다. 박영호 선수. 어, 미리미리 걱정했던 것보다 앞서서 이제 닥템프로라든가 어떤 방어 준비를 다 해놨고요. 네. 차근차근 자신의 작전대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중앙 쪽에 확장력 먼저 치고 들어오는 박영호. 아주 좋은 코스로 지금 들어와서 박영호 선수가 네. 예, 이 변질섭 선수의 이 옆구리를 친 셈이 되겠죠. 탱크가 없어요, 탱크가. 자, 마인도 나중에 약간 반응을 보였을 뿐이고요. 위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일단 확장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탱크 하나와 벌처 부대로 맞고 있는 변질섭. 세 군데 확장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에게는 하나밖에, 한시밖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아마 지금은 그, 뭐, 서부 확장기지 쪽에다가 넥서스도 예, 워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예, 지금은 게이트 위주의 플레이를 예, 꾸준하게 지금 아, 해주고 있죠. 예, 게이트만 한꺼번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자, 마인, 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차근히 정리하고 청소해 나가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둘지 않고 있는 박영호 선수. 변질섭 선수의 아까 그 나가는 타이밍은 대단히 좋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크템플러 드랍과 그 다음에 셔틀질럿에 막히면서 이제는 어렵게 됐네요. 그동안에 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게이트도 늘렸고, 그 다음에 섬쪽에다가 넥서스도 지금 늘린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포 유니온 선수들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호 선수가 좋은 출발로 해서 한 두세 경기 정도까지는 잡아주기를, 어, 그런 바람으로 경기에 몰입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약간은 어둡습니다. KTX 쪽에 보세요. 일단 또 드랍십이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벌처 드랍십으로 효과를 볼 만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또 박용 선수의 지상 병력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선수니까 저거. 네. 아마던치로 들어왔습니다만 드라곤 하나에 막혀서 돌파가 안 되는데 뒤쪽에 이제는 회로가 없습니다. 전멸 직전. 자, 경기가 뜻대로 안 풀려나가는 변길섭 선수입니다. 탱크 보강했고요. 네. 어쨌든 그 프로토스의 자원 쪽에다가 타격을 주고, 어, 자신은 소수의 병력으로 프로토스의 다수의 병력을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면서 또 확장까지 해야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변길섭 선수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벌써 먼저 치고 들어서 미네랄 확장을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드라곤 만만치 않죠? 자, 지금 탱크의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변길섭 선수. 캐리어 양산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박용호 선수입니다. 네, 이젠 자원이 되거든요. 게스도 세 군데서 지금 본진 포함해서 세 군데서 채취를 하고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캐리어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프로토스의 지상 병력들을 없애주면서 자신은 탱크를 모아가야 진출할 만한 타이밍도 생기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벌처를 꾸준하게 지금 운영하면서, 예, 드랍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변길섭 선수는 앞으로 한 번의 타이밍은 남아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 같은데요. 벌처와 탱크의 규모가, 뭐, 만만한 병력은 아닙니다. 지금 프로토스에서. 네. 병력들이 지금 군데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은. 자, 확장벽으로, 아마나 확장으로 먼저 한번 치고 들어왔습니다. 점령력을 이끌고 온 듯한 변길섭 선수의 공격. 아, 뒤쪽에 방어도 이제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잠시. 아, 네. 예, 프로브 사냥을 노리면서 지금 탱크와 벌처는 너무 많이 잡혔는데, 질럿드라고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많이 제거해주지 못했거든요. 네. 이제는 변길섭 선수 게릴라 끝났습니다. 정석적인 힘싸움으로 한번 HC기 다수 끌고 나가서 센터 지역에 딱 자리 잡을 생각해야지, 여기서 더 게릴라에 치중하면 캐리어 나올 시간 내주는 셈이 되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대충
변기섭 선수도 알고 있을 거. 아, 예. 병력이 너무 많아졌네요, 이제는. 스타게이트 하나 더 추가하고 있고, 이 병력이 안 됐을 경우에 다음 수는 바로 캐리어가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 지금 저 본진 입구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그 자크 템플러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병력이 한 부대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변기섭 선수도 지금밖에 전진 타이밍이 없다는 거 아는데, 병력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야, 전 탱크를 다 쏟아붓고 있는 변기섭 선수인데요. 탱크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누전수 치고 내려오고 있는 박영웅 선수. 변기섭 선수는 이 병력을 가지고, 상대 그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전진을 해서 미네랄 확장 기지 넥서스를 파괴하는 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골리앗 추가하면서 캐리어 상대할 만한 그런 타이밍도 벌게 되는데 지금은 지상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리면 캐리어 나오는 타이밍에 테라는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있는 지상 병력 줄줄이 쏟아붓고 있는 박영웅 선수. 이 병력만으로도 돌파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네, 지상 병력이 그냥 밀리겠는데요. 자, 미네랄 확장 지역 한번 이제 SCB가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점령당하고 마는 변길섭. 아유, 변길섭 선수. 그 투 탱크들은 왜 잡혔을까, 왜 잡혔을까, 그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탱크는 그라비 들어왔습니다만 프로브가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박영호 선수, 변기수 선수의 턱 밑까지 진격해 들어갔고요. 네. 이제는 마무리 카드가 나오겠죠? 예, 변기섭 선수가 원팩, 그, 원스타를 선택을 한 이유도 아무래도 프로토스는 대부분 이 맵에서 테란의 그 물량 싸움에 스타풀이 이후에 확장, 그리고 그 물량에 밀려서 대부분 경기를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의식적으로 확장을 빨리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툴을 좀 노려서 스타풀이가 아니라, 예, 투드랍식을, 스타풀 드랍을 선택을 한 모양입니다. 네, 자, 드디어 캐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선 선수 캐리어 보는 순간 변기섭 선수의 지지. 자, KTF 매직앤스와 포 유니온의 양팀 선봉간의 격돌 1라운드 경기는 지금 보시는 포 유니온 박영웅 선수의 승리로 장식됩니다. 자, 1라운드 정석으로 차분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1승을 자신의 팀에게 안겨준 박영웅 선수였고요. 변기섭 선수는 초반에 그 드랍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자, 1라운드 경기 박영웅 선수의 승리에 의해서 포 유니온이 KTF 매직앤스에게 1-0으로 앞서 나가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포 유니온 측에는 이 박영욱 선수라는 또 막강한 프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토스 라인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박영욱 선수가 그 4U 팀의 가장 또 성적이 좋은 그런 프로토스 유저로서 네. 이 박영욱 선수가 요즘 뭐 컨디션이나 그 팀 내에서 연습할 때도 많은 승수를 챙기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승전에서도 분명히 테란 1세계 어떤 그 4U 팀의 그 팀 컬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색깔로 작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4U 쪽에서 주훈 감독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또 이 박영호 선수도 있고 앞서 이제 살펴봤던 이창훈 선수도 있고요. 네. 테란 1세계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면서 상대 팀에게 허를 찌르는 그런 전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최현성 선수의 테란과 서지훈 선수의 테란이 그 맞붙었었던 경기입니다. 맵은 짐네이러스 메모리였었고요. 이 경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2004년 2월 3일 13주차 슈마지오와 포유니온의 패자적 결승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서지훈 선수가 2연승을 거두면서 이거 슈마지오가 가볍게 최종 결승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이 들게끔 서지훈 선수의 그날의 플레이가 대단히 좋았었는데 최현성 선수가 등장을 딱 하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고 말았죠. 네. 이 경기 진짜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최현성 선수 2연승의 서지훈 선수를 잠재우면서 자신이 이 여골킬의 주인공이 그렇죠. 서지훈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침묵시키면서 자신이 여골킬에 성공을 하고 자신의 팀을 결승에 올려놓게 된 그 발판이 된 첫 번째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팩트리 숫자 못 세보신 분들은 이번 시간에 한번 세보면 되겠고요. 네. 네. 자, 서지훈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대결 함께 보시죠. 자, 슈마지오와 포 유니온의 3라운드 경기입니다. 패자들 결승의 3라운드. 먼저 서지훈 선수의 진영,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 버전의 9시 10시 쪽에 위치해 있고요. 왼편 상단에 보라색 테란이 서지훈 선수, 이와 맞서고 있는 최현성 선수입니다. 녹색 테란, 4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맵에서 무패 행진이라고 하면은 위치, 장소, 상대 선수와의 거리 가릴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상대는 퍼펙트 테란, 거기다 올킬 테란이고요. 네. 팀전에 그 어느 선수보다 막강한 선수, 오늘 또 3연승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올킬. 아직까지 두 번 올킬에 성공한 선수가 없는데 네. 두 번째 올킬을 노리고 있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또 오늘 보여준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습을 봐도 확실히 전술적 실패가 없습니다. 상대의 어떤 그 테크 상황이라든가 현재 그 유닛 상황들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 필요할 때 조이고 그다음에 상대가 공격을 들어왔을 때는 또 완벽하게 막아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패자적 결승인데도 불구하고 2승을 달리고 2승을 달리게 된 계기거든요. 네. 그야말로 서진우 선수의 선봉, 선발 투입은 네. 완벽하게 성공을 해 나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최현성 선수가 지금 세 번째 엔트리로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최현성 선수가 항상 팀리그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는 거의 끝자락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현성 선수 뒤에 이명환 선수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좀 뭔가 최현성 선수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배려를 한 그런 그 엔트리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요환 선수가 무너진 이후에 최현성 선수가 투입되는 것보다는 좀 더 네. 신예 선수라고 아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적인 안정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2-0으로 슈마지오 팀이 또 임요환을 제압하고 있기는 한데 왠지 저는 이 경기가 오늘 경기에 승패와 직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예. 네. 최현성 선수가 만약 여기서 서지훈 선수를 제압을 해낸다면 이후에 또 이제 슈마지오 팀에 쟁쟁한 선수들 많기는 많은데요. 뭐 강민 선수, 이정은 선수, 김한중 선수 다 프로토스 유저로서 테란을 제압하는데 일각에는 있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최현성 선수라면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한 경기 또 더 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동률이거든요. 2-2 상황까지 만들어 낼 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는 선수가 최현성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서지훈 선수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네. 상대팀이 3승까지 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출전한 선수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슈마지오 쪽에서는 3승까지는 도망을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최현성 선수는 지금부터가 경기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럴 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 예선전에서 역시 뭐 최현성 선수도 예선이었습니다만 올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올킬이었죠. 그것도 네. 예 POS 팀 문준희 선수를 상대로 그 포유니온 팀이 3-0으로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최현성 선수가 4-3으로 그냥 판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이 선수는 가시방석에 앉혀놔야지 잘하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머린 자 밀렸죠. 약간 살짝 죽을 뻔했습니다. 머린 최현성 숨을 몰아쉬고 있을 것 같아요. 저 머리. 그나마도 속으로도 저 머리는 어이 죽을 뻔했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보자마자 한 번의 딜레이도 없이 바로 달라붙어서 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SCB마저 막강한 최현성 선수입니다. 네. 이 최현성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분명히 프로토스 유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최현성 선수 MBC 게임에서의 프로토스 기록을 살펴보니까 4승 무패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슈마지오 팀에서 강민 선수가 딱 이 최현성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 이겼을 경우에 다음 경기에 강민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또 재밌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게 강민 선수는 또 예, 대테란전에서 22승 8패의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네. 이 최현성 선수는 프로토스전 4승 무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만약에 그렇게 매치업이 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MC 게임 스타리그에서 강민 선수는 최현성 선수에게 그렇죠. 배를 마셨죠. 네. 디토네이션이라는 맵에서요. 네. 어떤 복수전의 양상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맵에서 최현성 선수가, 서지훈 선수가 만약에 연승에 실패를 하더라도 최현성 선수의 투입을 예상을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초반에 선봉 이후에, 지금은 세 번째로 투입이 됐습니다만, 최현성 선수의 이 경기 맵에서의 플레이 많은 분석을 하고 슈마지오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 두 선수의 움직임 모두 무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내기가 빠르게 먼저 적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의 움직임 자
4대 4대 3의 싸움이에요. 뒤쪽에 하나 약간 늦게 왔죠. 일단 안으로 집 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 예. 자, 번쩍 아, 하나 이거, 잡아냈고요. 식은땀 흘리게 생겼는데요. 자, 뒤쪽에 아, 또 잡아냈습니다. 서준 선수 SCB까지 동원하고 있는 최현성. 초반에 벌초반에 아빠가 한대요 지금. 야. 아, 초반에 와, 초반에 이거 해. 이거 몰라, 이거 몰라요. 자, 서준 선수의 초반 공세. SCV가 기막히게 리페어를 해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벌처 3기가 지금 살아남았고요. 자, 2대1의 싸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예, 계속 지금 벌처 달려오거든요. 벌처가 이 벌처 2기의 벌처가 계속 살아남으면 다시 2기 들어가서 SCV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원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지금 리페어를 잘 해줬기 때문에 네, 2대1로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적진 안에서 2대2 상황 만들고 있는 최원성. 자, 수비를 해가면서 열심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최현수 선수 다음 1단 성공. 진짜 예, 이렇게 초반부터 찌르는 선수나 리페어 해가면서 막아내는 선수나 예, 막아내는 선수가 기가 질리네요. 자, 양 선수의 벌처 컨트롤 싸움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 선수는 지금 팩토리 올렸고 아, 예, 두 선수 다 지금 팩토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지금 벌처를 한 타이밍 더 생산을 해낸 다음에 멀티를 할 거면은 바로 아버리 지어가면서 예, 골리앗 생산에 어떤 의지도 보여줄 거거든요. 또 포팩토리입니다. 베럭스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서지훈 선수 밑에 네. 팩토리 하나 더 건설했고요. 지금 테마는 네. 최원성 선수도 둘이 똑같은 선수예요 지금. 서지훈 선수가 앞서 김현지 선수와 경기에서 올인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한번 벌처로 견져보자 이거죠 지금. 자, 이 쪽에 아 봉쇄 라인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서지훈이 잘 싸워요 지금. 네, 자, 벌처 컨트롤 싸움. 예. 자, 4대3의 싸움인데 3대3 만들어 놨고요. 3대2 예. 최현수 선수 하나씩 앞서갑니다. 뒤쪽에 추가 변경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서지훈 선수. 처음에 달려드는 모습은 서지훈 선수가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만 결국 추가되는 벌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요건에 의해서 지금 서지훈 선수가 일단은 벌처를 빼네요. 그리고 아머리가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벌처를 또 한 번 생산을 해내서 상대가 이제 다시 한번 벌처로 찌를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벌처를 어느 정도 생산한 이후에 예, 골리앗 한 4기 정도 생산을 해서 예,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서지훈 선수는 일단 최원성 선수의 중장기전 이후에 대처라든가 그 확장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경계가 되니까 최대한 지금 초반에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먼저 확장하는 그 확장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세수 확장 지역에 마인을 심으면서 상대 확장을 견제하고 있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최현성 선수의 벌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마일만 심어놓고 일단 벌처는 모두 돌려놓고 있는 서지훈 선수. 앞서 김현지 선수를 상대로 해서 벌처 대 벌처 싸움 마인을 컨트롤하는 거라든가 연습이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서지훈 선수인데요.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최현성 선수 막강합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 야, 그거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으면 좀 피해를 더 입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처 싸움에서 밀리는 걸 보자마자 재빨리 SCV 다수 딱 드래그해서 리페어하면서 버티는 그런 능력. 최현성 선수 순간 반응 속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서지훈 선수 본진 안에서 바로 골리앗까지 생산을 해서 벌처와 조합해서 한 번 또 내려올 만한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 이 상태에서 최현성 선수가 달려들어서 서지훈 선수 입구 쪽에서 싸움을 벌여준다면은 서지훈 선수는 계속해서 벌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생산해서 일단은 서로 간에 벌처 싸움에서 하나의 변수를 더 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 진짜 예. 거의 뭐 벌처가 정글링처럼 때로 몰려 다니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도는데 양 선수 같은 지역을 선택을 했다가 일단 주춤하고 있는 서준 선수. 상대가 물량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스타일이면은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물량을 네. 생산할 거야 라는 그런 그 테란 대 테란전의 마인드를 두 선수가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스타일이 비슷하게 지금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골리앗 나오네요. 이제 골리앗 쪽으로 약간 네. 예. 조합을 시켜주고 있는 서준 선수고요. 얼마나 예.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인 쪽은 서지훈 선수 쪽이죠. 네. 체제 변환과 멀티 두 가지 동시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야 최현성은 본진에서 5 팩토리 가네요. 팩토리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 이거만 그냥 더 뜹니다, 마음을 짓겠다는 생각인데 예. 최현성은 가능하다 이건가요? 이 5팩토리 못 돌립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최현성 선수가 예, 앞마당 쪽에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저렇게 그 팩토리 다섯 개를 돌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예, 커맨드 센터보다 팩토리를 먼저 올려놓으면은 커맨드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SCV가
붙지 않습니까? 붙고 나서 바로 채취되는 자원은 모두 다 이 팩토리로 완벽하게 투자를 하면서 보다 많은 유닛을 상대보다 한 타이밍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미리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서지훈 선수는 스타포트를 네.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상황 모르는 듯. 아,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예. 스타포트 두 개 동시에 올리고 있는 최현수 선수. 가능하죠. 이윤열 선수가 이 진네라스 메모리에서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일단은 벌처를 많이 보게 되면은 파이더마인이 몇 개입니까? 지금 반개 만들어버리고 있는 최현수 선수. 그야말로 밭이네요, 밭. 네. 벌처를 이만큼 많이 뽑으면 그만큼 가스가 많이 세이브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이브가 가스 세이브가 많이 되면은 이제는 뭐 앞마당 쪽에서 미네랄만 수급이 되면은 바로 예 가스 소비하는 유닛으로 전환을 해도 되죠. 이건 절대 싸움 안 되죠. 예. 아 우세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연소. 자 컨트롤. 벌처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 유닛상으로 봐서는 지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예. 벌처 싸움에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 확장하던 탱크까지 뽑아내고 있는 서준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벌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 최현성. 네, 조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현성 선수는 지금 예, 탱크 두 기만 나왔고 바로 모여있는 가스를 100분 활용하는 투스타 에이스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군의 어떤 우위는 벌처 많이, 벌처 다수로 네. 장악을 한 이후에 공중을 노리고 있는 최현성 선수인데요. 예, 병력 갈리죠, 병력 갈리죠. 자, 돌아 나오는데 위쪽으로 다시 또 뒤쪽 뒤로 물러납니다, 최현성. 당장 가지고 있는 힘은 최현성 선수보다는 서준 선수가 나은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 뒤쪽으로 좀 변형이 나눠졌거든요, 최현성 선수. 벌처가 너무 많습니다. 네. 벌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힘도 탱크와 블라스 딛고 갑니다, 벌처까지. 지금 뭐. 안 돼요, 안 돼. 최현성 선수, 벌처. 엄청나죠? 자, 뒤로 물러나면서, 양선수 모두 지금 도박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싸워봄직한데 싸우지 않는 것은 네이스가 네. 조합이 된 다음에 한 타이밍 더, 파워풀하게 한번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짜 최현성. 병력 10위만 보이고요. 네. 자, 다시 전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쪽으로 양 선수가 대치 상황. 아래쪽에 9시 위쪽에 심어놨던 마인은 일단 다 걷어냈어요. 네. 서지훈 선수. 벌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힘싸움에서 어떤 그 유닛 조합 면에서 앞서고 있는 서지훈 선수가 힘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애매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의 공격. 자, 마늘 새 벌처만으로 막아내고 있는 최현성 일단 뒤로 후퇴. 탱크가 있는 지역으로 유인을 하나요? 뭔가 그 유닛을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개념 자체가 다른 선수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최현성 선수. 자, 세스피어, 네. 개념이 좀 달라요. 다른 선수가 그 물량의 개념도 다르고 유닛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기준도 다른 것 같아요. 최현성 선수 기동력을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방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 9시 지역의 움직임 그냥 놔둔 채 3시 쪽에 병력 이동을 잠시 보여주고 있는데 예 벌처로 지금 상대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주면서 실제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투는 바로 레이스가 투입이 된 이후에 주도권을 잡고 경기는 탱크로 끝내겠다 이게 지금 서준 선수 최현성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드랍칩이 왔었던 건데 레이스 다수 생산한 건 들켰죠 레이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예. 서준 선수 이제 발견을 했고요 이제 서지훈 선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야, 지상군도 지금 숫자가 장난이 아닌데 레이스까지 여기에 추가가 되면은 나는 어떤 식의 유닛 조합으로 대항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의문을 가질만 해요, 지금. 자, 시적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벌처가 앞서면서 치고 들어옵니다. 최현수 선수 탱크의 숫자도 많이 보강이 됐고요. 자, 최현수 선수의 일제 포격과 벌처 공격. 자, 보죠. 자, 골리앗이 앞서 나오면 다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지훈 뒤로 후퇴. 자, 탱크 속대와 벌처밖에 없는데요. 만만치 않네요. 지금 조합상으로 봤을 때 골리앗을 전부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돼요. 레이스! 최현성 선수의 레이스 편대입니다. 진짜, 예, 최현성. 자, 테란. 깨끗이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예, 지상 싸움에서는 상대 서준 선수는 벌처가 많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가, 뭐, 그래도 서준 선수의 탱크가 한 두세 개 정도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뒤쪽에 받치고 있었던 예, 최현성 선수의 탱크가 서준 선수의 골리앗을 전부 다 없애줬기 때문에 이거 앞마당까지 밀리겠는데요. 네. 개념이 달라요. 예. 세 지역을 계속해서 서준 선수가 전쟁을 해주니까 아예 6시 스타팅 포인트와 뒷지역을 가져갑니다. 최현성. 9시 지역의 확장을 시도했던 서준 선수는 일단 잠시 주춤하고 있고요.
상대는 지금 레이스를 봤기 때문에 자 드랍십 하게 되면서 골리앗과 지금 섞어 뽑아줘야 되는데 예 상대가 지금 서준 선수가 골리앗을 뽑기에도 좀 그런 게 탱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많은 탱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합상으로 완벽하게 서준 선수가 패배했습니다. 와, 서준 선수 경기 어려워지고 많았습니다. 많이 안나요. 예. 최현성 선수 뭐랄까요? 예, 그 테란드 테란전에서는 완전히 그 개념을 뒤집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12시에 확장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서준 바꿔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최현성 선수가 어느샌가 처음엔 벌초가 더 많더니 이제는 탱크도 많고요. 하늘에 레이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성 상대가 골리앗을 조합하는 타이밍은 다수의 벌초로 극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자신은 레이스 모아가면서 레이스가 벌처 레이스로 그냥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 탱크까지 지금 남는 게스를 이용을 해서 탱크까지 조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준 선수가 골리앗으로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최현성 선수보다 탱크를 많이 모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서준 선수가 아까 그 교전에서 실수건으로 좀 늦게 하는 게 많이 아쉽게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레이스로 확장 견제하면서 자신은 세 번째 확장 지역까지 가지고 있는 최현성 선수. 이거 아카데미에서 뭘 리서치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벌써 총대 들어오나 마나 순식간에 방어가 들어옵니다. 네. 최현성 선수의 진영 입구 쪽에는 옵티컬 플레이어인가요? 지금 지방하는 마이너스 한창 박혀있고. 네, 지금은 뭐. 네. 베럭스는 아카데미에서 네. 리서치를 할 만한 유닛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무방비 상태의 9시 예. 확장 지역 빼앗기겠는데요, 서준 선수. 지금 그리고 그런 유닛들 활용하지 않아도 지상권에서 예. 조합면에서 예. 이 최현성 선수. 아, 경기 포기하고 맙니다. 최현성 선수 2연승 간으로 달리고 있던 서준 선수에게 완벽한 우승승을 따내는데 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또 유니온의 최현성 이 경기맵에서 8전 무패의 행진을 보여주면서 슈마지오 서지훈 선수의 연승을 꺾어버리는 최현성 선수입니다. 자, 서지훈 선수 3번으로 나와서 2연승까지는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만 3라운드 막강 신현 최현성 선수에게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 경기 스코어 2-0의 스코어에서 이제는 최현성 선수의 승리 2-1로 또 유니온이 1승을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험난한 과정을 돌파하고 결승에 올라온 4 유니온의 지난 경기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네. 바로 리벤지의 기회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결승에 나서고 있는 이 4 유니온 팀 어떻게 총평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최현성 선수가 팀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서 결국 그 최종 결승까지 오게 됐는데요. 네. 이 K테이프 매직앤스 입장에서 역대 이 최현성 선수가 팀 리그에서 보여줬었던 성적이 너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너무 최현성 그 선수 쪽으로만 전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임요한, 김현진, 김성재, 박영우, 이창훈 선수에게 당할 만한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거든요. 네. 네. 어느 선수 하나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전혀 없는 팀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역시 주축인 최현성 선수가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 네. 올킬을 슈마지오 팀을 올킬한 그런 경력도 있고 그 결승전에서 최현성 선수가 KTF팀을 올킬하길 바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현성 선수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쌓아나가게 된다면 전무후무한 대기록들만 최현성 선수가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결승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팀 KTF 매직앤스와 4유니온 결승이니만큼 두 팀 모두 다 상대 선수 모든 선수의 면면을 다 분석을 해서 준비해 나오는 그런 총력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승전 예고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에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에서 오후 4시부터 7전 4선 승의 저희 팀리그의 팀 배틀 방식으로 KTF 매직앤스와 4유니온이 맞붙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KTF 매직앤스와 4유니온의 지난 경기를 통해서 결승전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졌는데요. 이것으로서 이제 화요일에 인사를 드리는 것은 여기서 끝이겠고 이제 결승전 때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번 시즌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는 결승전에서 멋진 모습으로 멋진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